그리고 송중기 배우는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송중기 배우에게 그때 태양의 후예 전이었거든요. 그래서 과연 이 배우가 군대 제대하고 첫 영화를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화가 아닌 이 영화를 선택을 해줄까? 하고 저희도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대본을 보냈었어요. 근데 대본 읽고 너무나 흔쾌히 군대를 갓제 대해서 그런지 이렇게 뭐 이러고 와서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우리 모두에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저 배우가 이 보기와는 너무 다르더라고요. 저는 좀 이렇게 깍쟁이 같고 좀 이렇게 좀 차갑고 이런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뭐랄까 좀 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촌스러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직하다 못해 그 말 하나하나가 감독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꾸밀 법도 한데 그러니까 너무 꾸밈이 없고 자기가 왜 그러니까 이 영화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고맙더라고요.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되게 감동 먹은 순간이 그런 때였어요. 그 저희 영화 보시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촬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배우들이 그런데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아래로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되게 힘들거든요. 근데 거기서 연기하는 배우 하나가 이렇게 좀 힘들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봐도 와 진짜 담배 한 대가 그립겠다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송중기 배우가 자기가 담배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그 배우한테 이렇게 탁 그 주고하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봤는데 그러니까 송 배우는 그런 거에 연속이었어요. 항상 그 주변에 뭐 이게 분장, 의상, 뭐 조명 스텝, 촬영 스텝, 그리고 우리 조단역 배우들 이렇게 막 움직이면 그들 하나하나를 다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그냥 어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더라고요.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. 그래서 오히려 선택한 그 제가 뭐 선택한 것도 아니죠. 사실 배우들이 결정을 해줘야 하는 거니까 제가 의뢰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감동을 먹었습니다. 근데 이것은 모든 배우들한테 다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여행을 마치고 나서의 결과가 돌이켜봤을 때 좀 진짜 그 감동을 주는 연기자들과의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린 우리 영화의 조단역 배우들 그 윤경호라는 배우는 30kg까지 체중을 감당했거든요. 그래서 영화 초반하고 중반이 되면 같은 인물인지를 모를 정도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그 배우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독님의 얘기를 듣는